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키가 크다 보니까 한평으로 치워야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뵙게 되고 또 강의를 할수 있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형 상담, 제가 또 미국에서 배워, 이제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배워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만의 또 특별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애를 많이 써왔는데, 심리학과의 그 관계성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하면서 또 그런 어려움도 또 극복을 해야만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중고 속에서 이제 2017년도까지 와던 터에 우리 학장님께서 작년도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형 상담을 이 학교에서 해보고 싶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봉천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봉천동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거기를 다 팔고 이제 용인으로 이사를 갔죠. 정말 그때는 정말 학생도 많고 또 분위기도 많고 또 신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성신도 중에도 외신대에 많이들 오셨죠. 이제 또 가까이 있으니까 서울 근교에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데가 또 흔치 않았는데, 그래서 많이 배우시고 그랬는데, 이제 작년도에 이제 우리 학장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성교적 상담을 꼭 해보고 싶다, 그 강의를 좀 부탁을 드린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외신대, 아신대, 또 뭐, 교회, 세미나, 뭐, 각종 그런 걸 다니면서 한계를 느꼈는데, 그 한계가 뭐냐면, 심리학이 들어가면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가 이 씨가 이게 자라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토양이, 심리학인 토양이 있으면 조금 자라다가,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라다가 막히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좋은 땅에는 이게 이렇게 잘 퍼져나가는데, 이 성형 상담이, 미국은 지금 왕성해요. CCEF라는 기관이 돼서 전역에서 세미나를, 컨퍼런스를 하면 미국 전역에서 모이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효과를 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씨가 안 퍼지는 거예요. 왜안 퍼지느냐 봤더니 돌밭이 계속 가래요. 이 돌이 뭐냐? 이게 심리학에 이렇게 걸리면은 그러면 이게 자라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그게 안타까워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렇게 해왔던 터에 학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성형상담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장님,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적 상담만 해야지, 성형상담도 하고 심리상담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됐고, 그건 앞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돌밭이기 때문에 돌밭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돌밭에 씨가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라다 보면 막혀요. 가시밭에 막혀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 시간들이 다 허무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장님이 성형 상담만 하겠다. 이것만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뭐, 시작은 미흡하지만, 그러나 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시작이 미흡한 게 의미가 있어요. 배우는 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많거나, 이게 많은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점차 발전되면 되겠지만,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요 내용을 잘 배우셔서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성형 상담을, 이제 이거는 진짜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뭐
총신대, 아신대, 또 백석대, 뭐 천안대, 뭐 횃불 트리니티, 또 온누리, 혹은 또 사랑의 교회, 그리고 또 호산나 교회, 또 각종 교회, 세미나, 학교, 그걸 막론하고 성경적 상담만, 여기 심령이 들어가면 깨진다고 했죠. 심령이 들어가면 깨져요. 왜냐하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심리학이 이겨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이게 잘할 때까지는 성형 상담만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잘합니다. 안 그러면 가다가 심리학에 딱 들어오면 일단 눌리기 때문에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유일한 곳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이 기회. 여기에서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잘 배우셔서 여러분이 또 앞으로 미래의 성형 상담에 그 귀한 전문가가 되시고 또 또 강사도 되시고 교수도 되시고 또 상담가도 되시고 또 목회자도 되시고 그런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되겠는데 이 강의 내용에 이제 처음에 소개해드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데 한 5년 걸렸어요. 이 사례를 정리하고 또 사례와 함께 이론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심리학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발전시켜 나가는데 또 그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 사례와 이론과 모든 걸 다 집약을 해서 넣었더니 책이 어려워졌어요. 아이러니.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조금만 넣었어야 되는데. 욕심이 컸나. 그래서 이제 다음번 책은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성형 상담을 뻗쳐 나가기 위한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뻗쳐 나가고 발전되고 이제 확장될 수 있는데 그것의 가장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은 이제 뭐 우리 같이 또 보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또 나중에 보실 수도 있겠어요. 책이 참고사항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성형 상담 내용을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각각의 목차를 생각을 해 보시면은 성형 상담의 의미를 일단은 처음에 생각을 해 볼 거예요. 성형 상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의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형 상담을 또 해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성형 상담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고 그다음에 성형 상담이 다루고 있는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다양한 구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의 문제라고 해서 이해의 문제 속에서 성형 상담이 어떻게 이 이해의 문제를 다루는가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주제를 성형 상담이 다루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가지 주제. 첫 번째 주제는 가족 갈등. 가족 갈등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접합니까? 목회 현장에서나 아니면 성도의 삶 속에서 가족 갈등, 자녀 문제, 또 부부 문제, 그리고 또 부모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얼마나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런 문제들을 그럼 성형 상담이 그러면은 배웠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선순환의 의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이성교제, 진로 문제까지 이런 문제들이 성형 상담에 이게 아주 넓은 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병원에 환자들 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전에 메르스 때문에 병원을 출입하지 않을 때 제가 일이 있어서 삼성서울병원도 갔었고 그 다음에 강남 세브란스병원도 갔었고 제가 병원 다니면서 그런 거 처음 봐요. 야, 강남 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인데 사람이 없어요. 무섭더라니까요. 근데 누가 그 병원을 가겠습니까? 메르스가 그 강남 서울병원에서 생겼는데 그게 확장이 됐는데 이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야 병원에 환자가 없다.
그러니까 무서워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삼성서울병원에 이제 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병원에 사람이 그득그득해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사람이 많아야지. 병원에 환자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상담도 배워보면 이전에 모를 때는 문제가 두려워요. 다른 사람들 말하면은 듣고 싶지가 않아요. 뭐 아내가 문제를 얘기한다. 남편이 문제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걱정돼. 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담으로 일단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를 말해보라고 해요. 내가 배웠으니까.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뭐야? 자녀들한테도. 딸아, 네 문제가 뭐니? 아들아, 네 문제가 뭐니? 상담을 배우기 전에는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얘기하면 골치 아파요. 귀가 아파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배우고 나서 아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준비가 되는구나 하면은 시험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시험해 보는 게 이런 일들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갈등 시험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선순환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대인관계 사람들 상대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요즘 청년들이 뭐 이제 대학가도 이제 개강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하는데 그 대학생 애들의 마음의 문제들이 그 전 단계 고등학교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마음의 문제들이 중학교에서부터 올라와요. 중학교에서의 마음의 문제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의 문제가 중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그게 군대로 가고 그게 군대가 다시 사회로 오고 그러니까 대인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얘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초등학생이 어떠냐? 왕따가 많아요. 초등학생 중에도. 혼자 다니는 애들, 그리고 또 혼자 노는 애들, 안 만나고, 안 놀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회피하고. 그러니까 그게 발전이 돼서 중학교 때 더 심해지고, 고등학교 때 더 강화돼서 대학교 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군대도 얼마나 관심병사가 많습니다. 예전하고 더욱 이 대인관계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성형상담이 해결할 것인가? 이성교제 문제, 진로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다 바칩니다. 다 우리의 밥이에요. 전 상담을 하면. 안 하면 다 이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갔을 때 다 키가 크고 두려운 안악자손들이에요. 병거도 있고 신장도 크고 그래서 다 무서워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고 가나안을 보니까 그들은 다 우리 밥이에요. 아 이것도 밥 저것도 밥 그들의 성이 우리의 성이 되고 그들의 밭이 우리의 밭이 되고 그들이 해놨던 그 모든 지역이 다 우리 지역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상담이 그런 의미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려고 할 때 이런 문제들. 뭐 여기에 이 책에서는 한 네 가지 문제 정도만 책을 좀 가져올게요. 여기 보시면은 대인관계 가족 갈등, 대인관계, 이성교제, 진로 문제, 요 네 가지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사실 성형 상담은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저희 소원, 이 성형 상담을 하는 우리 센터, 소원 상담 센터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거기서는 어떤 문제를 상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상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심이 됐어요. 그 사람이 무슨 문제를 얘기했는지 아세요? 귀신 문제를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애초에 이 상담센터에서 귀신 문제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궁금해 여겼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내놓은 게 귀신 문제. 별의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세계에서 살펴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 은밀한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 뭐 말할 수 없는 것까지 그때 은밀하고 음침하고 들으면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불편해지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야기들이 그냥 영화 같은 소설 같은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성경 상담은 할 수 있어. 못하는 게 아니야. 아유, 우리는 그런 문제 못합니다. 정신과적인 문제, 우리 밥이에요. 성경 상담이 밥이에요. 왜 약을 먹느냐 말이에요. 그 속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안 그러고 약만 계속 먹는 거예요. 술 먹는다고 생각해요. 힘들면 술 먹어요. 그럼 술 먹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돈이 없어서 술 먹어요. 그러면 돈이 생기나요? 직장인을 못 가져서 술 먹어요. 또 진학을 못해서 술 먹어요. 그러면 술 먹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고. 그거 마찬가지로 약 먹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약과 술이나 결국은 진정제, 각성제 뭐 하여튼 그런 의미로 결국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 정신과에서 하는 모든 문제도 결국은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형 상담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덟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감정의 문제와 신체의 문제.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생기는 몇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신체로 생기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뭐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재밌는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고 또 시기도 좀 해야 되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뭔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러다 보면 이걸 오늘 이 여덟 개를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하다가 이제 하는 데까지 하다가 이게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는 데까지 하다가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책을 보세요. 왜냐하면 그 책에 제가 말하듯이 제가 그냥 풀어서 아주 천천히 설명을 해놓긴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 할 수 있겠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나중에 추후에라도 또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물로 뛰어든다는 고통의 물, 괴로움의 물, 모든 사람이 말하지 않고 있었던 그 괴로움의 문제로 뛰어든다는 것, 그게 상담이라는 것. 근데 이러한 상담은 결코 신앙적인 모습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인간 사이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실 때 그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저 인간이 돼서 저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에 내가 그들의 악순환에 내가 과연 정말 들어가야 될까 말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고민하셨을까요? 고민하지 않으셨을까요? 주저하셨을까요? 주저하지 않으셨을까요? 주저하지 않으셨죠. 왜? 왜 주저하지 않으셨겠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들어 놓은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리석음과 또 죄와 그리고 악한 욕심과 이런 것들로 막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보내어 주셨어요. 때가 참해. 때가 돼야 돼요. 그냥 갈 수가 없어. 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성육신 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고통 속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상담 문제 또 이 성경적 상담이 결국은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 괴로운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달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배운다면 왜 그 처음에 수영하는 아이들이 발을 물에 딱 담가보고 얼른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물에 딱 담가보고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 전 수영 안 할래요. 저는 물이 싫어요. 이렇게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도망가면 수영이 주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또 자기를 어떻게 살릴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게임도 하고 또 의미도 갖고 그리고 또 엄마랑 같이 혼자서 안 되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을 수영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안고 들어갔어요. 안고. 야 네가 물에 들어가라 하고 밀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안고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얕은 물에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아빠, 그럼 내가 좀 더 깊은 물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점차 이렇게 하게 돼서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성형 상담이 바라보는 이러한 괴로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할 때에도 바로 그러한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소원 상담 센터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지만, 그 전에 이제 소원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소원 상담 센터에서는 상담을 가르쳐요. 또 상담을 해줘요. 두 개를 하고 있어요. 강의와 상담이 두 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애써서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고 주저함이 있고 그래서 강의를 미처 이렇게 잘 진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또 때가 되고 기회가 되고 항상 해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성도님,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성도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을 어떻게 쓸 줄 알았겠어요? 내가 나중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물맷돌을 준비해야 되겠다. 다윗은 절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뭘 준비하려고 물맷돌을 썼냐 하면, 자기 양을 지키려고 물맷돌을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가 달려들면, 곰이 달려들면, 사자가 달려들면 내가 힘으로 제압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좀 더 멀리서 좀 효과적으로 물맷돌을 써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이 죽거나 말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 물맷돌을, 그러니까 양이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썼다면 물맷돌을 하지 않았겠죠. 뭐 죽으면 죽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물맷돌을 쓰게 됐고, 그러한 물맷돌이 나중에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물맷돌로 정통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용사가 된 거예요. 천천히.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모든 부분으로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상담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함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탁상 공론이 아니에요. 책상에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상담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말씀 듣고 우리가 실천해보는 건 그건 내 생활이죠. 내 신앙이잖아요. 예전에 신학자들과 그 다음에 예전에 신앙인들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거는 내 신앙이잖아요. 그걸 가르치려고 할 때지 신학을 배우는 거죠. 그 전엔 신앙이죠.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치죠. 신학은 신학교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배워야 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신학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담은 좀 더 확장된 거예요. 상담은 즉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이 삶을 새롭게 보는 이 속에 인생이 있어요. 이해의 문제, 여기 이해의 문제, 이 감정의 문제, 이 신체의 문제, 그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걸 성령 상담으로 대응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성령 상담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해가면서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함께 우리가 받고 그 다음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성경적 상담의 입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성경적 상담의 입장이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성경 상담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상담의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귀중한 원리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 상담의 의미 속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성형 상담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통합주의이고, 두 번째는 혁신주의고, 이걸 좀 바꿔주세요. 교재에는 발전주의라고 했는데, 나중에 좀 생각해보니까 혁신주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전통주의고, 이제 실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한다고 하면 수영의 그 종류가 있어요. 수영에 무슨 종류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수영을 한다.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자유형이 있고, 또 배영이 있고, 또 접영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걸 개헤엄. 이제 개헤엄 치는 분도 봤어요. 개헤엄도 잘 치면 잘하더라고요. 바닷가에서 개헤엄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바다에 사신 분 같아요. 그런데 정식 뭐 이렇게 멋지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도 그냥 쓱쓱쓱 하는데도 바다를 한 바퀴 쑥 돌고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바다에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개헤엄도 있고 나름의 방식이에요. 어쨌든 방식이 있습니다. 개헤엄을 하던 접영, 자유형, 평영, 횡영 방식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수영을 하겠습니까? 방식 없이 수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수영을 모르는 거예요. 수영을 하면 다 방식이라는 걸 알아요. 성경적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상담이 있다. 성경적 상담 얘기를 들었어요. 뭐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듣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럴 때 세 가지 입장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통합주의고, 두 번째는 혁신주의고, 세 번째는 전통주의. 세 가지만 알면 성형 상담을 다 알아요. 이게 다 성형적 상담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통합주의, 통합을 하는 거예요. 성형적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심리상담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심리상담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그냥 심리상담사라, 성형상담이 이런 심리상담, 뭐 심리상담학과, 심리상담 대학, 그건 그냥 심리상담만 해요. 근데 성경적 상담을 배워보게 되면 여기에 통합주의가 있어요. 통합주의, 통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혁신주의예요. 혁신주의는 말 그대로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던데, 예, 프로그레시브가 진보적이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뭐 보수 진보 이런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서 진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혁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주의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프로그레스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그게 혁신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통주의가 있어요. 전통주의는 트레디셔널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을 하는 거예요. 성형 상담이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 상담이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또 이 세 가지의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각각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그림에 예, 나오는데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을 옆에서 좀 같이 펴놓고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페이지. 8페이지를 뭐 그대로 나타났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심리학과 신학이 이 사이에 있는 이 세 가지 전체가 전부 성경적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상담. 그리고 이러한 성경적 상담이 심리학과 신학 사이에 있는 또 다른 분야. 심리학에 있는 상담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신학에 상담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쪽 심리학에 상담하게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이제 성경 상담이고. 여기에 방금 우리가 얘기한 통합주의, 혁신주의, 그리고 전통주의 이 세 가지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이제 제가 책에도 써드렸지만 통합주의의 핵심은 래리 크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게리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게리 콜린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
들어보셨어요? 그게 게리 콜린스예요.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가 바로 이 통합주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통합주의는 그냥 통합한다는 거예요. 심리학과 신학을 통합한다. 뭐 여기서 뭐 좋고 나쁘고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상담 혹은 뭐 상담,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들어보셨던 대부분의 뭐 거진 대부분이 다 이 통합주의에 해당이 돼요. 뭐 들어보신 게 뭐가 있습니까? 내적 치유 들어보셨어요? 내적 치유가 통합주의. 내적 치유. 또 뭐 온누리교회에서 상담 센터를 한다. 그것도 통합주의. 학교를 생각해보면 아신대에서 성형상담을 한다. 그러면 통합주의. 총신대도 통합주의. 정태기 교수님도 통합주의. 내적치유 통합주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주의의 기본 개념은 이게 정의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통합하면 통합주의. 성경만 하지 않고 거기에 MBTI를 쓴다. 그럼 통합주의. 심리검사를 한다. 그럼 통합주의. 그럼 다 통합주의. 자기가 전 통합주의가 아닌데요. 근데 성경적 상담 외에 심리학적인 이론을 쓴다. 그러면 자기가 결국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통합주의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다른 것들과 차별성이에요. 통합하는 것.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우리가 하려는 성형 상담이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소를 찾기 위한 거예요. 그 이외에 뭐 누가 개인적으로 뭐 우리 상담 목사님인데 심리학을 하셨다. 그럼 통합주의예요. 어느 교회에서 심리검사를 하고 상담실을 운영한다. 그럼 통합주의예요. 다 그렇게 되는 게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자, 이게 통합주의고 통합주의는 심리학과 신학을 합치는 그러한 하나의 성경상담의 유형입니다. 거기도 성경상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 상담이라는 용어에 통합주의, 혁신주의, 전통주의가 분리되지 않아요. 그냥 그걸 다 성경적 상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혁신주의. 아까 말했던 프로그레시브한 혁신주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웨스트민스터만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미국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그걸로 미국 웨스트민스터는 유명해요. 그것만 쓴. 통합을 안 해요. 뭐 심리 상담을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그 웨스트민스터만의 그 이론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 이론이 혁신적이에요. 기존의 어떤 심리 상담과 다르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것과도 또 달라요. 그냥 그들만의 그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혁신주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교수님들, 뭐 에드웰치라는 사람이 있고 폴리스라는 사람이 있고 폴트립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 엠넷이라는 사람이 있고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거기서 하는 사람은 다 그리고 그걸 하는 센터를 CCEF라고 해요. 상담 기관이에요. CCEF, Christian Counsel Education Foundation에서 CCEF라고 이러면 이제 여기가 혁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혁신주의야, 프로그레시브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나오는 자료들이나 혹은 내용들이 다 좀 틀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세 번째 성형상담은 전통주의라는 거예요. 전통주의가 또 혁신주의랑 구분이 돼요. 전통주의는 뭐냐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적 상담 협회
성경적 상담협회 이오나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오나 목사님. 혹은 책으로도 몇 가지 나왔습니다. 손경환 목사님, 김경수 목사님.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에서 성경적 상담이라고 책을 쳤을 때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성경적 상담의 이제 가능성들이, 그러니까 전통주의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초는 존 브로거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웨인 맥,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웨인 맥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써볼게요. 존 브로거, 그다음에 웨인 맥, 그다음에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고, 학교로는 마스터스 대학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서던 베티스트 시얼로지컬 세미나리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돼요. 전통주의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성경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목사님들도 전통주의예요. 상담하는데, 내가 성경적으로 상담하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펴서 이 사람한테 무슨 말씀을 줄까 해서는, 그러면 그게 전통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웨인 맥은 책도 그런 책을 넣었어요. 심방할 때 필요한 성경 구절.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 볼 수 있는 말씀. 뭐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뭐 이혼했을 때, 사별했을 때, 혹은 또 친구에게 아픔을 당했을 때, 관계가 멀어졌을 때, 혹은 괴로울 때, 우울할 때 볼 수 있는 말씀. 그럼 이제 이 웨인 맥의 그 핸드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용하는 딱 그런 방식이에요. 전통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이제 사람들을 하는. 그리고 또, 아,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내적 치유에서 또 좋은 책을 쓰신 목사님이었는데, 그 분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성경적 상담은 전통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 상담은 마치 교단처럼 교단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제 교단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 사람들이 다 정통이고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의미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또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걸 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런 어떤 학적인 그런 수준들을 유지하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는 것의 핵심은 우리는 이걸 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지 않아요. 이게 다 성경적 상담인데 이런 성경 상담 저런 성경 상담도 있는데 우리는 혁신주의에 따르는 성경 상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왜 혁신주의를 해야 되느냐? 전통주의가 아니라, 왜 통합주의가 아니라, 왜 혁신주의적으로 성경적 상담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이 혁신주의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 지향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발전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식의 발전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면은, 통합주의가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혁신주의가 나아가는 또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주의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어요. 자, 먼저 전통주의. 전통주의는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 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성도는 가능하죠. 성도를 커버할 수 있죠. 성도 커버하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불신자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를? 성경이 싫은 사람? 성경 피기가 싫은 사람한테 전통주의를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냐면 성경을 들이대는데, 아, 이제 성경을 읽읍시다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한계, 전통주의의 한계는 성도에게까지만. 불신자에게는 먹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혁신주의는 이걸 넘어선단 말이에요. 왜? 왜? 이유가 뭐냐? 왜 불신자에게까지도 나아가는가? 다루고 있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냥 신앙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마음. 마음은 믿는 사람의 마음이 믿지 않은 사람의 마음과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두 개의 눈과 하나의 코와 입과 그 다음에 속도 다 똑같아요. 저는 예전에 위 내시경을 할 때 다른 사람 처음 위 내시경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마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취하고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이제 위 내시경 할 때 마취를 하는데 저는 마취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전 좀 특이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마취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푹 쓰러지는 거 보고 야, 저 뭐야? 저렇게 쉽게 마취가 되나?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나도 이렇게 마취가 되는데 자, 약 들어갑니다. 푹 쓰러졌어요. 약 들어갑니다. 다까지만 듣고 그 다음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야, 나도 인간이구나. 내 이 체내에 있는 그 형질이 모든 사람과 똑같구나. 그걸 아주 절감했어요. 마취되는 거 보고서. 왜 어린아이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린애들과 얘기를 해보면 나는 차에 부딪혀도 안 다칠 거야. 나는 높은 곳에 떨어져도 안 다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어른들 중에도 예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좀 다를 것 같아. 나는 슈퍼맨이야. 나는 원더우먼이야. 나는 좀 달라. 나는 위에서 떨어지면 천천히 내려올 것 같아. 나는 우산 가지고 내려오면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냥 총알처럼 땅에 박혀요. 똑같아, 똑같아. 마음이 그래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음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전통주의에서는 성도 중심을 생각하니까 이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이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이 마음을 이해한다는 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불신자거든요. 불신자는 애초에 논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통주의는 그런 면에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혁신주의는 마음을 다니고 불신자로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여기에 아주 자신 있는 주의가 있는데 통합주의. 통합주의 얼마나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 상담이거든요. 심리 상담은 원래 불신자 대상이에요. 신자가 먼저 심리 상담을 했겠습니까? 불신자가 먼저 심리 상담을 했겠습니까? 이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겨난 겁니다. 정신분석이나 인지행동이나 그리고 인간중심이나 이건 이게 신앙으로 혹은 신앙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신자들의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통합주의도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이제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심리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마음이라고 뭐 비슷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불교도 마음을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심리라는 면에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불교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불교 상담이라고 하기라고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명상, 요가 혹은 또 수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불신자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통합주의, 혁신주의. 사실 통합주의가 또 그런 면에서 또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 이 두 개가 그러면 목표가 같은가? 그런데 혁신주의는 여기서 더 나가요. 어떻게 나가느냐? 목표가 뭐냐 하면 더 나가는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서 이게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혁신주의에서 이미 이 전통주의도 이걸 하고 있지만 이제 불신자 대상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건 뭐 뛰어넘는다, 혹은 뭐 요 한도 내에서야 한다, 그 한도 내에서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는 가질 수 있겠는데 이제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목표상 혁신주의를 통해 하게 되면 불신자, 성도, 하나님의 영광까지, 그리고 통합주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 한계. 그러면 여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인간이 목표이기 때문에. 인간의 편안함, 인간의 안락함, 문제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통합주의에서 이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 이렇게 말하면 그를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적 치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내적 치유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적 치유를 하나요? 이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 그걸 왜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 조금, 좀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통합주의의 한계는 심리학이 주는 그 한계성 때문에, 본인은 더 나갈 수 있겠지만 심리학이 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통합주의는 심리학 자체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쪽 저쪽 갈아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거기까지밖에는 안 가지만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하다 보면 그러면 또 일로 이렇게 갈아타는 모습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심리학의 한계상 그거는 그 자체로 가는 게 아니다. 그 자체로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잠깐 이용했다가 또 다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용하는 걸로. 그러면 하여튼 갈아타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갈아타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여기서 끝나고 또 여기서 끝나고 또 안 그러려면 이제 갈아타고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혁신주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자체가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전철 타고 부산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철 갈아타서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제일 멀리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전철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죠? 충남, 아산, 온양온천까지는 전철 타고 갈 수 있대요. 충청도까지는 전철 타고 갈 수 있대요. 근데 부산을 가려고 한다, 광주를 가려고 한다, 그럼 더 이상 갈아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타야 되냐면은 KTX로 이제 옮겨 타야 돼요. 바꿔서 옮겨 타야 돼요. 그럼 KTX에는 서울에서부터 딱 타고 온 사람들이 이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리가 없어요. 이미 다 타고 있으니까 뭐 서서 간다든지 그런 식이 되겠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게 서두부터, 신앙부터, 성도들에게부터, 불신자에게, 그 다음에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꾸준히 해나가는 이런 부분을 배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만 알아도 참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번지수만 잘 알아도, 번지수를 모르고 여기도 성교적 상담, 저기도 성교적 상담, 여기도 성교적 상담, 성교적 상담이 다 도처에 깔려있는데 그럼 도대체 내가 외우는 성교적 상담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거구나.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책, 이런 성교적 상담 책, 이런 성교적 상담 책, 성교적 상담 책이 질비하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보는 성교적 상담 이론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할 때 이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일로 옮길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아는 충격적인 사실은 옮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서 얘기도 해봤는데 아 결국은 네, 관점의 차이더라고, 목표의 차이더라고, 옮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 수가 없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건 이렇게 쭉 가야 돼요. 가다가 갈 수는 있어요. 하다가 일로 갈 수는 있는데 있다가 일로 올 수는 없어요. 오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아내가 너무 틀려요. 너무 틀려서 그걸 결국은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성경적 상담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볼 때 그때 더 가치 있게 또 의미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참 중요한 한 고비를 넘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이걸 어떻게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중간에 좀 쉬면서 해야 되나요? 네, 밥도 먹고 학장님 어디 계시죠? 그냥 쉬면 되나요? 네, 그 밥을 식사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만 하고 그러면 12시 반에 5분만 더 얘기하고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일단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웨스트민스터의 성경 상담. 아, 이름도 비슷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웨스트민스터 신학원, 그리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것도 웨스트민스터 신학원.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원도 예, 프린스턴이라는 신학교가 원래 있었는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좌경화되면서 그래서 신학이 무너지고 보수 신학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그레이션 메이천 박사가 이제 올바르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규모가 이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큰 어떤 신학교를 예상하고 갔다가 이제 건물 몇 개 있는 거 보면 좀 상심도 돼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정신은 정말 보수적이고 개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학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일 기본으로 생각하고 또 이게 모든 그 기준인데 기본원리, 역동성, 방법론 이 세 가지가 이 웨스트민스터의 가장 기본이에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책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전통주의나 혹은 통합주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본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우리는 센치를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인치를 쓰면 호응이 안 돼요. 우리는 220볼트를 쓰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 110볼트를 쓴다. 이렇게 되면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것처럼 끼울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기본을 이렇게 잘 메꿔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왜 웨스트민스터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뭐 역사적인 얘기도 그렇지만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 이게 몇 사람 안 됩니다. 존 배틀러라는 사람과 데이비 폴리슨과 그 다음에 에드 웰치 뭐 따지고 보면 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모여서 쿵짝쿵짝 하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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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얘기가 틀려요. 아, 나는 다른데, 나는 다른데, 나는 다른데. 그리고 그게 신앙적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렸던. 그러나 웨스트민스터는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이 수준이 되는 사람들 모여서 이걸 만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합류한 사람이 폴 트립이나 마이클 엠넷이나 윈스턴 스미스나 뭐 그런 교수님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같이 하니까 이게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한 사람은 열심히 적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걸 이렇게 빼돌리고 있으면은 이게 저어지겠냐고. 같은 방향으로 저어야 이게 계속 이게 숙성이 되는 거지. 웨스트민스터가 성형 상담을 발전시킨 이유는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 학교의 분위기는 서로 이게 조직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난 이렇게 생각하고 난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막 자기 생각이 뿔뿔 흩어지면
그러면 또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이걸 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건물을 지어야지 자기 건물을 다 알아서 져버리면 1층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함께 해야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을 짓는 거예요. 여긴 최소한 3층이 돼 있어요. 1층, 2층, 3층. 그거를 모여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모든 게 형성이 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형식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같이 배우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배우신 분들이 아 나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혹은 나는 인터넷 중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뭐 가정폭력에 대해서 하고 싶습니다. 뭐 사연들이 있어요. 그걸 하게 되는 다 사연들이 있어요. 분야들이 뭐 다양해요. 우리 교회는 뭐 장년층이 많습니다. 노년층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청년층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의 문제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요. 그러면 그거를 짜는 법을 제가 잘 가르쳐드려서 그걸 맞게끔 그거를 짜면 그게 하나의 귀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웨스트민스터의 의미예요. 웨스트민스터의 의미는 그냥 출신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를 그 한도 내에서 성경적인 그 한도 내에서 그거를 이게 함께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웨스트민스터 출신이죠. 출신인데 이거 배웠죠. 이거 알아요. 근데 이거 안 써요. 그럼 규격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많아요. 따져보면 많아요. 근데 규격을 안 써요. 기본 원리 안 써요. 역동성 안 써요. 방법론 안 써요. 그럼 뭘 씁니까? 그리고 이제 심리학의 이론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인다. 또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게 또 심리학적이에요. 그러면 또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반을 해야 돼요. 그런 속에서 아 그거 괜찮다. 올려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거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 이걸 배워서 설교에 응용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대로 하지 않으면. 아 이걸 이렇게 잘 배운 다음에 저는 설교는 아주 그냥 호통 설교 해보겠습니다. 혹은 나는 신비주의 설교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아 나는 전도를 이러한 원리 말고 돈을 써가면서 하는 전도 혹은 뭔가 초대해서 하는 전도 혹은 뭔가 이제 사람들을 들들들들 볶아서 하는 전도. 아, 근데 그런 전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니까 새 집을 지으니까 그것도 소용이 없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방식을. 그래야 레고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레고가 규격에 맞으니까 이걸 사도, 여기 끼고 저걸 사도, 저기 끼고, 그래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규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이제 시간이 되었네요. 네, 식사하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